김포스 소속의 김수철이라고 합니다. 무경영님, 제 경기만 신경 쓰느라고 신경 써주지 못했어요. 그런데 메인 이벤트답게 최고의 경기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이기시면 소주 한잔해요. 항상 이건 자신과 싸움이기 때문에 뭐 부담되진 않고요. 그냥 시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죠. 좋은 거고 뭐 UFC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건 그냥 허울 뿐이라고 생각해요. 제 경험과 성적을 확실히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실력이 뭐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요. 항상 부족한 게 많죠. 항상 부족한 게 많고 요즘에 그 트래시토크를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스피치하고는 좀 다녀야 되나, 그래서 인기를 좀 얻어야 되나 하는데, 트래시토크를 잘하는 선수를 좋아하는 만큼 저도 좀 열심히 해야죠. 좀 편안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. 그냥 동네 형 같은, 뭐 시합에서의 그런 강한 이미지의 그런 선수가 아니라 평범한 이미지의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.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운동을 배울 때 어느 하나 종목을 놓치지 않고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배운다는 거,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. 한 1분 안에 KO로 끝내겠습니다. 그게 지금 제 목표예요. 당연히 부담되고 일단은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팀원들이나 다 보잖아요. 제 고향이고 말 그대로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. 오히려 되게 거룩하게 부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격투기는 일단 제 친구와도 같아요. 그만큼 간절하고요. 그만큼 간절하고 이 간절한 만큼 1라운드에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응원해 주십시오. 투박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냥 투박하고 뭐 저도 못지않게 투박해서 아무래도 경기 양상을 따져보면은 제가 아무리 봐도 나을 것 같고 아무리 봐도 KO를 시킬 것 같아요. 경기장을 오셔서 그냥 즐기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딱히 단점이라 할 게 없어요. UFC에서도 그렇게 뭐 단점이라 할 게 많이 보여지고 진 것도 아니고 따지자면은 멘탈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뭐 멘탈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. 멀리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별로 좋은 기억 못 만드시고 갈 겁니다. KO 될 거예요. 준비하시고 계세요.